요즘 물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. 특히 살림하시는 주부들, 지난 겨울부터 관리비 고지서 받고 놀란 적 많을 텐데요.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.6% 올랐는데 특히 전기와 가스 등이 30% 전후로 치솟으며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습니다.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.01로 지난달보다 0.2% 올랐습니다.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.6% 상승해 1월 5%대에서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시민들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. 식탁 물가 부담에 장을 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 공공요금까지 올라 관리비 고지서 받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. 식품 같은 거 뭐 거의 다 오른 거고 뭐 과일값 같은 것도 그렇고 첫째는 뭐 공과금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한 뭐 40% 정도. 실제 지난달 부산의 물가 상승은 전기, 수도, 가스 품목이 견인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.3% 증가해 다른 품목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11월 21.1%에서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4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도시가스는 34.7%, 전기료는 29.5% 올랐습니다. 전기 도시가스가 작년 10월에 대폭 상승했고요. 그 상승세가 지금 2월 달에도 반영이 됐고요. 올 9월까지 두 자리 숫자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. 생선류와 채소류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3.3% 오른 가운데 품목별로 풋고추와 파가 각각 31.9%, 30.7% 등 큰 폭으로 올랐고 배추와 토마토는 각각 23.4%, 16.4% 하락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